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한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굿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일본군 위안부와 난징 대학살을 부인하는 극우 서적을 객실에 배치한 일본 호텔 체인의 보이콧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 전역에 413개 체인을 두고 있는 아파호텔은 객실에 일본의 전쟁 만행을 부인하는 책 아무도 말하지 않는 국가론, 자랑스러운 조국 일본, 부활로의 재현 등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삿포로 동계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한국 선수단 측은 숙소를 아파호텔 대신 프린스 호텔로 변경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여행업계에 이 호텔을 이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자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조직폭력배들을 사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두테르테는 당선 직후부터 범법자를 죽이겠다는 무서운 표현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필리핀의 그늘인 마약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두테르테는 과거 자신이 마약사범 3명을 직접 총으로 쏴 죽였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인권이나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언행에 대해 유엔 등 전 세계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취임 한 달도 안 됐는데 탄핵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한 말인데요. 선거에서 트럼프에게 패한 민주당 내부에서 탄핵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맨신 워터스 하원 의원은 그가 탄핵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호아킨 카스트로 하원 의원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의도적으로 넘어섰는지를 조사해야 한다며 탄핵을 고려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한 여론조사기관은 유권자 725명 중 약 40%가 탄핵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트럼프의 탄핵 가결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게 미국 정치권의 중론입니다. 미국인들은 스포츠에서 축구보다 슈퍼볼을 더 좋아합니다. 슈퍼볼의 인기가 워낙 높은 바람에 교회가 슈퍼볼 중계 시간을 피해 저녁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 고민할 정도라고 합니다. 며칠 전 개막한 제51회 슈퍼볼 결승전을 시청하도록 아예 일부 개신교 목회자들은 교회 일정을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교인들이 슈퍼볼을 보려고 교회 예배와 프로그램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내놓은 궁여 지책입니다. 교회가 슈퍼볼에 길을 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다수의 미국 목회자들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성경에 예배 시간을 다루는 부분이 없고 문화를 이용해 사람들을 더 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한국 기독교계의 보석 같은 존재죠. 바로 윤동주 시인의 서시입니다. 청년밴드 눈 오는 지도가 윤동주 시인의 시들을 노래로 만들어 이달 중순 중국, 일본, 미국을 차례로 돌며 서거 72주기 추모 공연을 합니다. 중국에서는 16일부터 지린성에 위치한 명동교회와 용종중학교에서 19일엔 일본 도쿄의 립교대, 25일엔 미국 뉴저지 한인성공회와 뉴욕의 플러싱 제일교회에서 공연할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한현희입니다.